얼마 전 중국으로 간 푸바오의 귀여운 일상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두 발로 서서 나무 위를 오르려는 푸바오. 손을 뻗어 요리조리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?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그윽한 시선이 느껴집니다. 푸바오의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. 심상치 않은 자세로 한참이나 푸바오를 지켜보는 한 판다.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푸바오의 옆방 사장 남자친구인 허허였습니다.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사진을 보면 허허는 담벼락까지 올라가 작정하고 푸바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. 사랑스러운 연인을 보듯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. 이들은 서로를 갈라놓은 방사장 담벼락을 마주보고 몸을 기댄 채 썸을 타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. 또한 종종 내실에서도 소통의 창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편 허허는 2018년생으로 푸바오보다 3살 위 수컷 판다입니다. 푸바오가 선수 핑계지에서 자리 잡은 방사장은 원래 허허의 집이었는데요. 그는 자신의 집을 푸바오에게 내준 후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가며 그녀와 나란히 방사장을 쓰게 됐습니다. 푸바오의 신랑감으로 여러 후보가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역시 자만추가 최고라며 옆집 오빠인 허허